앞으로 이 시간은 하워드리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하워드리 선생님께서는 이런 사회복지 상담의 전문가세요. 그리고 많은 기관 또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상담 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경험도 아주 풍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내용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 내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4세의 조기 은퇴자로 은퇴보험을 월 800불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은 다 채웠습니다. 얼리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얼리 소셜 시큐리티는 월 900불 정도 예상됩니다. 제가 65세가 됐을 때 받을 혜택이나 또는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이런 겁니다. 네, 질문 잘 이해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있으신 것 같군요. 네, 예. 우선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네. 19세에서 64세까지 받으시는 소위 오바마 케어 시행 중에 확대된 플랜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수입만 계산해서 네. 개인이면 1563불, 예. 부부면 네. 2686불 네.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혜택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바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라고 보험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네. 보통 65세가 돼서 받으시는 또 메디케이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네. 우선 65세가 넘어서 받는 메디케이드를 ABD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약자인데 aged, blind, disabled입니다. 아. 그러니까 blind나 disabled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도 해당이 되지만 네. 보통 이제 나이만 갖고 메디케이드 기준이 바뀌는 경우라면 65세부터 네. AGD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의 기준도 떨어지고요. 네. 또한 금융자산 등을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네. 지금 그러시면 개인의 어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싱글일 경우하고 커플일 경우하고. 네. 지금 싱글이면 1133불이고요. 네. 월 기준입니다. 네. 부부면 1526불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싱글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은 1133불 미만이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고 네. 부부면은 1526불이 돼야 받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럼, 네. 네. 하지만 네. 금융 자산도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개인이면 4000불, 네. 부부면 6000불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 그 갖고 계시는 그 은행에 갖고 계시는 그런 거 말고 뭐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선까지 괜찮죠? 네. 이거 다 합쳐서 4,000불, 6,000불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캐시 밸류 기준이고요. 네. 네. 그리고 집이나 아니면 차나 네. 이런 것은 여기엔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64세에 지금 조기 은퇴자시잖아요. 네. 그러면 65세가 됐을 때 따져보면 어떻게 그 베네핏이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네. 소셜연금을 월 900불을 추가로 받게 된다면 네. 현재 받고 계신 은퇴보험 800불에 네. 더해서 월소득이 1700불이 됩니다. 아. 아쉽지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이드는 잃게 되겠지만 네. 65세가 되면서 네. 이번은 소셜 크레딧을 충분히 채웠기 때문에 네. 메디케어를 받기 시작하겠죠. 메디케어?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메디케어보다 메디케이드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이 구분을 해야 되나요?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기는 참 어렵죠. 네. 근데 우선적으로 메디케이드는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좋아하시는 경우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 메디케어만 갖고 있을 때 네. 혹시나 롱텀 케어나 네. 널싱홈 가게 될 때 내가
추가 이익을 받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우려 때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메디케이드가 있고 또 메디케어가 두 개 다 가진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돈이 페이될 때 네.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제 나가게 되죠?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경우를 이제 듀얼로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네. 유일하게 네. 두 개의 보험을 가질 수 있는 조합입니다. 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Coordination of Benefits라고 있습니다. 네. 보험 간에 지불 우선권이 발동이 되고요. 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갖고 있다면 의료비용의 80%는 메디케어가 지불하게 되고요. 네. 나머지 20%를 메디케이드가 지불하게 됩니다. 네.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월마다 가져가는 게 있잖아요. 네. 바로바로 그냥 그 받는 소셜 시큐리티에서 디덕트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렇게 하죠. 네. 네. 보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현재는 170불 10센트인데요. 이게 네. 작년에서 올해 올라올 때 굉장히 많은 증가가 됐습니다. 많이 커졌어요. 네. 그 이유가 네.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한 10% 정도가 네. 그 알츠하이머 그 약을 드시고 계신데 그 신약이 값이 굉장히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다 계상이 된 겁니다. 확인해보니까 네. 150불 정도까지만 올라갔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추정컨대 2023년에는 네. 추가 상승은 없을 걸로 현재는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수입에 따라 차이가 좀 나서 네. 받을 수 있는 그 베네핏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 다른가요? 내는 네. 보험료가 다르다는 뜻이겠죠? 아, 예. 네네. 예. 그거는 전년도에 네. 세금 보고 기준으로 해서 네. 대략 15만 불 이상 수입이라면 조금씩 차별화된 어떤 웨이트를 받게 됩니다. 네. 그거는 그 다음에 수입이 네. 줄었다면, 택스 보고한 숫자가 줄었다면, 네. 그 다음에는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도 네. 뭐 일정 수준까지는 어떤 메디케이드가 받는 그런 혜택을 네.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네. 아마도 그 롱텀 케어의 네. 경우일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메디케어만 갖고 있다면 네. 롱텀 케어의 커버리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우려들을 갖고 계신데 네. 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메디케어는 이제 월정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네. 이것을 웨이브 받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나요? 네. 이걸 SLMB 예. QI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건 주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따라서 개인 1549불, 네. 부부 2080불 미만이고 네. 금융자산은 조금 큰 규모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 개인이면 8400불이고요. 아. 부부만 2600불 미만이면 네. 이 프로그램에 승인을 받게 되고요. 네. 받게 되면 주정부에서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네. 대신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마다 가져가는 1인당 170불 얼마를 네네. 이제 네. 수입이 조금 낮으신 분들 중에서는 네. 웨이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렇습니다. 이거 신청 같은 거는 사실 저희 AWCA에서 네. 자주 하기는 하는데 예. 여러분들께서 모르셔서 네. 못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방송 들으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AWCA로 연락하시면 하워들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약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약값 보조 프로그램이 대략 연방에서 주도하는 네. Extra Help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정부에서 하는 PAAD나 네. Senior Gold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수입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 Extra Help에 해당이 된다면 네. PAAD와 시니어 골드는 추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엑스트라 헬프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이죠? 엑스트라 헬프는 네. 기준이 네. 그 연방 빈곤선의 네. 150% 예. 정도 수입에 해당이 된다면 네. 물론 자산은 자산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네. 2만 6, 7천 불 되는데 그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네.
이 약값 보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 노인분들, 특별히 네. 시니어 계층에서는 웬만하면은 다 약값 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엑스트라 헬프가 안 되더라도 네. 그보다 기준이 높은 네. PAAD.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SLNB QI1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주정부에 신청할 때 PAAD를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혹간 네. SLNB가 승인이 안 되더라도 네. PAAD는 승인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